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한 무향서원,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광주의 명소입니다. 이 무향서원이 주민의 공간으로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진의 벼칠한 이름을 가진 무향서원. 아담한 규모의 고즈넉한 정치를 뽐내는 제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던 공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특히 10여 개 학교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 협소한 공간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서원은 많은 주민들이 찾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난방 거시기를 해야지 겨울에 굉장히 여기는 변두리가 되어 보여 갖고 별로 춥습니다. 여기는 겨울에 나오면 굉장히 추워요. 모기가 많아요. 또 방충망 안 해놓으면 언제 와서 그 검은 모기 같은 것이 막 물어불더니 그런 게요 방충망을 지금 임시로 저렇게 해놨거든. 이런 무향서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선정돼 다시 태어납니다. 우선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해설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문화수행단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월봉서원과 연계해 서원 활성화 사업을 적극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까이에 서원이 있으니까 좀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도 또 우리 그 선비들 정신문화에 대해서도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 가장 강점이 그거죠. 도심 속에 바로 가까이에 서원을 접할 수가 있어서 작은 소모임 형태로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렇게 강연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도심과 어우러져 더욱 의미가 있는 무향서원. 광산구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서원 세 단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